일은 안 힘들어요? 네. 호연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면서요? 제가 강유리 차장하고 면접 때 좀 안 좋았잖아요. 그랬죠. 사실은 강 이사님하고도 좀 안 좋거든요. 군대에서. 심하게 다뤘어요? 네. 많이 불편하겠네요. 그래서 말인데 신메뉴 팀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.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른 부서로 옮길 순 없죠. 강 차장도 강 이사도 오너일가지만 일은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. 일하다 정 심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. 네. 주인정 씨가 부서 이동을요?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두 사람 문제고 여긴 회사입니다.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감정 정리부터 하세요. 주인정 씨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업무 중입니다. 나도 업무 중입니다. 직속 상사 무시하고 부서 바꿔달라고 사장한테 바로 달려가는 거 굉장히 주인정씨답지 않은 행동인데. 죄송합니다. 죽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? 아직도 나보면 설레나? 혹시 나는 다시 시작할까봐 겁나요? 아니요. 그럼 됐네. 당분간 부서 이동은 없습니다. 그리고 주인정씨 상사는 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. 와.